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농부 지영입니다. 오늘은 원산면에 이 더덕반 옆에 유후 공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고구마를 좀 심으려고 왔습니다. 이 고구마는 비료나 퇴비를 주는 상태에서 둔덕을 만들어 심는다면 그 뿌리에 고구마 열매가 열리기보다는 줄기나 잎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줄기나 잎을 많이 드시고 싶으면 기름, 퇴비나 비료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고구마 그 열매를 많이 원하신다면 일반 흙에다 둔덕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운 다음에 고구마 술을 갖다 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위가 지금 비료를 작년에 뿌리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둔덕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우고 내일 정도에 고구마 술을 갖다가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고구마 둔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장비 중에서도 좀 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요 삼각형 갱이, 요 삼각형 갱이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삼각형이 되고 파기도 하고 이제 흙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평균적으로 요걸 둔덕을 만들고 평행 수평 작업을 할 때는 요걸로 이제 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둔덕을 만들려면 폭을 좀 한 뭐 50cm 정도를 이제 해야 되니까 50cm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좀 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흙을 좀 이쪽으로 모으고 저는 이제 뭐 여기를 다 삽으로 파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양쪽에 이제 흙을 모아서 이 둔덕을 만드는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합니다. 요 뾰족한 부위로 이 땅을 이렇게 좀 팝니다. 이렇게 콕콕 하면은 파서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수평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면 거기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면을 하고 또 반대 면도 이제 하면 됩니다. 이 돌은 뭐 당연히 이제 굴러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둔덕을 한 20에서 30, 20cm 정도 좀 올려주면 고구마 열매가 이 땅속에서 이제 열매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합니다. 좌우측에서 좀 더 이제 긁어 올려주면 이렇게 이 둔덕이 좀 더 높은 원하는 둔덕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새스랑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긁어주면, 여기를 긁어주면 또 넓게, 아까 저 삼각형 괭이하고는 틀리게 이건 또 세세랑 이래 골이 많습니다. 골이 많아가지고 넓게 하면 이제 좀 더 넓은 걸 흙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둔덕 옆면을 가지런하게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위에를 이렇게 긁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그래야 이걸 긁어줘야만이 여기에 비닐을 씌우려면 이게 또 균형을 평평해야 되는데 굴곡이 있으면 비닐이 좀 찢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쪽.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뭐 비닐을 안 씌우고 이 그냥 흙 둔덕 위에다 고구마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구마를 심고 나서 잡초하고 고구마하고 이렇게 이제 뭐 영양분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아무래도 잡초한테 좀 눌리는 것도 있고 영양분을 뺏기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둔덕을 만들고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을 씌워가지고 잡초가 좀 덜 자라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이렇게 작업,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그런 작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하는 요령으로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서 이렇게 비닐을 잡고 삽으로 흙을 이제 써서 비닐을 고정을 합니다. 한쪽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비닐을 우에서 이렇게 건선을 이런 식으로 우에가 내가
이 비늘이 이런 식으로 풀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와서 이렇게 판판하게 한 상태에서 필요한데 이제 흙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을 먼저 채울 수 있어요. 고구마를 심기 위한 둔덕 만들기와 비닐 씌우기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비도 주지 않은 일반 흙에다가 둔덕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우고 고구마 모종을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하고 고구마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산면 더덕밭에 지금 약간 공지 있는 데를 지금 고구마 둔덕을 만들어서 오늘 고구마를 심으러 왔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니까 고구마 순이 지금 동이 나가지고 세 군데를 들려서 겨우 한 단을 구입했습니다. 고구마 종류가 새순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호박고구마도 있고 뭐 꿀고구마도 있고 방고구마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달 어렵사리 구한 거는 이거는 황금고구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마 황금처럼 이렇게 잘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여기다 지금 심으려고 하는데 고구마를 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구가 이 모종삽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구마를 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고구마를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요거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요렇게 이제 여기 끼워서 요렇게 45도 간격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물을 좀 충분하게 주면 고구마가 뿌리를 잘 내립니다. 이제 오늘은 주말에 비가 온다 해가지고 지금 물을 좀 줘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작업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도시농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펀칭기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간단한 모종삽을 가지고 먼저 이제 비닐에 십자로 이렇게 금을 구워서 십자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고구마 순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뭐 고구마를 심는 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모종삽 하나 하고 그리고 고구마를 심을 수 있는 이런 도구 이건 뭐 시중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심을 때는 이 간격을 보통 한 20cm 정도 간격을 두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한 단이 지금 그 파시는 분 입장에서 보통 한 단이 모종이 한 100개라는데 요거는 지금 뭐 한 80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심어보는데 다른 거와 다르게 요 고구마 순은 이 길이가 길쭉하지 않고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출하된 지가 조금 됐는지 뭐 잎도 좀 이렇게 약간 상태가 고르지 않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잎이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황금 고구마라고 하니까 이 고구마를 잘 심어서 고구마 농사를 수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가 보통 30cm 조금 더 간격을 줄여서 20cm니까 10, 20 요거보다 좀 모종삽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눌러줘도 비닐 흙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구마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 약간 굽혀서 이렇게 굽히면 쑥 들어가서 이제 빼면 되니까 빼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이제 땅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 눌러주면 쑥 들어갑니다. 깊이는 뭐 본인이 판단해서 약간 한 20cm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정도 15cm나 20cm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쭉 눌러주면 됩니다. 한 단을 사온 거를 다 심었는데
물론 100개라면은 조금 수량이 적당했을 텐데, 뭐 좀 모종을 사기가 어렵게 사다 보니까 한 80개 정도라는데, 그냥 약간 저 끝이 한 서너 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비가 조금 올 수도 있는데, 비가 오는 거에 양해 관계없이 이 고구마 순을 심고서 물을 좀 주는 거는 고구마 순이 바로 땅에 이제 새로운 장소에 왔으니까 살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많이는 안 주고, 비가 온다니까. 그래 되면 이제 물이 들어가면 그 순에 고구마 순하고 이제 흙하고 같이 밥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려고 물을 이제 이렇게 좀 소량이라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이 그냥 땅속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물이 들어가면 이게 흙이 쫙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이 고구마 순에 도움을 주려고 물을 줍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그 고구마 순 주변에 흙을 이렇게 이렇게 융화를 물을 하고 흙하고 이렇게 융화가 되다 보니까 그 순 주변을 꽉 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게 순 주변에 이제 구멍이 생기면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안 주게 되면 좀 꼭꼭 눌러 가지고 공기가 그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순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름을 꼭 방지해야만이 이 고구마 순이 착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거기 공기가 들어가서 순들이 뻣쩍 말라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비가 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가 이제 뭐 막 올 때 심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날씨가 건조할 때 심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줘서 이 뿌리 순이 착상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원산면 더덕반 옆에 지금 고구마 밭에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 밭인데 여기가 이 지역이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더덕이 다 이제 물에 녹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여기를 두둑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 모종을 황금 고구마라는 그런 모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지금 이제 한 5개월간 키웠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고구마를 캐러 왔습니다. 황금 고구마가 어떤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배수가 안 된 이런 지역에서 고구마는 잘 자랄 수 있는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지역도 지금 서리가 내려가지고 고구마 잎도 잎이 다 이게 녹았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도 지금 줄기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줄기만 남았는데 줄기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원래 서리가 내리기 전에 고구마를 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그런 감도 있지만 지금 줄기는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줄기를 먼저 어디 갔어? 나수로 이거 자르고 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낫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낫으로 이렇게 줄기를 상단부를 잘라서. 병은 황금 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 이걸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를 이렇게 벗겨서. 이게 흙은 원래 마사타라서 좋은데, 여기가 배수가 좀 안 붙어서, 여기는 물을. 오, 이거, 이거 봐, 여기. 빨간네. 여기. 그죠? 어? 빨간. 아유, 이렇게 깊이 들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야. 씨알은 작은데, 고구마는 아주 빨갛, 진짜 빨갛네요. 첫 척을 했는데, 좀 큰 거, 중간 거 세 개, 작은 고구마 세 개, 요렇게. 중요한 건 맛입니다. 맛? 네. 맛은 쪄봐야 알죠, 뭐. 근데 색깔은 진짜 빨갛네요. 근데 황금 고구마가 이렇게 빨간색인가 봐요, 이게. 자, 첫 번째 수확한 게
이게 배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이 정도면 이제 아주 좋은 건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잘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종을 못 구해가지고 늦게 지금 구해서 이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캐볼까요? 자, 이쪽을 한번 해서 잘 캐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캐면 시간이 꽤 걸리려나? 어쨌든 뭐, 감싸서 캐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두 번째는 아주 더 줄기는 좋네요. 줄기가 시원찮았는데 그래도 열리네. 야, 이 정도면 뭐 상품이네. 상품 이거 봐, 길쭉하고 색상도 좋고 잘 열렸네 이거. 그지? 자, 이렇게 지금 아주 황금 고구마를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게 황금 고구마 모종을 구입해서 심은 건데 요렇게 두 번째는 네 개가 달렸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에 칼라도 아주 좋습니다. 야, 이쪽 반대편이 훨씬 더, 오, 좋네. 굵다, 굵어. 야, 저거보다는 훨씬 이쪽이 좋다. 야, 이거 뭐, 이거는 작황이 좋은데, 이 정도면? 응? 이거 하나에서 캔 거야, 이렇게? 네? 하나에서 이렇게 달린 거야? 네 개가 달렸는데, 다 굵기가 뭐, 어느 땅 못지않게 아주 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다 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술에, 한 술에 가득합니다. 막 캔 고구마를 지금 씻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칼로 잘랐습니다. 깎아서? 깎아서 먹어야지. 그 곱대기를 어떻게 먹어? 황금 고구마를 지금 캐서 씻어서 껍질을 싹 벗겠습니다. 아,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원래는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해야지. 자, 이게 이제 황금 고구마를 먹는다. 황금 고구마 껍질은 황금은 아니지만 아주 빨간색입니다. 고구마 진은 그리 많진 않은데 굉장히 딱딱한 그런 부위인데 딱딱해. 막해서 그런지 맛 단맛은 아직 없고 그냥 그래도 두 번째 씹을 때는 약간 이렇게 고구마 진액이 하얗게 보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포대에 담았던 거하고 상자에 담은 거를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지금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넓게 펼쳤습니다. 이 펼쳐 놓는 이유는 고구마가 지금 이제 물기가 좀 많기 때문에 표피를 좀 이렇게 바짝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당도도 있고 고구마가 썩지 않기 때문에 말려서 보관해야만 장기간 보관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 고구마를 캐가지고 지금 황금 고구마를 삶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구마 속에서 황금 고구마가 전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 밤 고구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어디가 달라? 여기랑 얘랑 색깔이 조금 차이가 지잖아요. 아, 이 진한 빨간색. 이건 빨갛고 요거는 약간 좀 그런 그럼 어느 게 황금 고구마라는 거요? 일단은 저는 요거를 그러니까 요쪽에 네 개가 같은 거고 여기가 반 고구마 같습니다. 요 왼쪽에 좀 색도가 빨간 게 좀 네. 진한 게 반 고구마. 그리고 여기가 황금 고구마. 네. 하나씩 한번 샘플로. 요거 하나. 껍질만 살짝 벗겨보면 되지. 잘라서 가. 이거 그다음에 왼쪽 거. 자, 그러면
선별을 두 개를 했어요. 색깔이 좀 차이가 지죠. 한번 보세요. 그러네. 안 차이지. 차이가 지십니까? 네, 좀 차이가 지는 것 같네. 요거 왼쪽이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그렇게 놓고 그렇지. 자, 그러면 왼쪽을 자, 한번. 그리고 방고구마 했습니다. 호박고구마라고 했던 것이 방고구마로 나타나고. 이것도 방고구마. 방고구마인데 요거 아유 똑같습니다. 뭐 가지고는 황금고구마라고 해서 심었는데 가지고는, 완전히 뭐 다 이거는 다 밤고구마로 판정이 됐네요. 자, 그랬다 한번. 내가 가면서 가서 너무 가까이. 아, 뜨거. 잠깐.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껍질 고구마. 그게 혹시 황금고구마인지. 그것도 똑같은 방고구마예요? 네. 아,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고구마예요? 네. 아, 황금고구마 오존이라서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사서 재배를 했는데, 왜 황금고구마 아니고, 밤고구마가 이렇게 결실이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네, 속아서 산 겁니다. 완전 속은 것 같은데요? 그 모종을 파는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섞어서 과대 광고하면서 파는 건지 모르지만 결과는 이거 방고구마를 황금고구마라고 황금고구마 아니 그 판매한 데서는 호박이란 말 안 쓰고 황금고구마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팔았거든. 근데 결과는 방고구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소수 고구마가 황금고구마가 있긴 있습니다. 어제 먹은 건 황금고구마였는데 오늘은 안 나타나네요. 이건 또 밤고구마인 줄 알았더니 껍질 가서 먹어보니까 물고구마처럼 퍽퍽하지 않고 아주 먹기가 좋습니다. 야, 진짜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이라 해가지고 소비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생긴 고구마입니다. 혹하지 않은 네. 아주 수분도 함량이 좋고 네. 맛있게 보입니다. 네. 아, 껍질도 아주 잘 까지네요.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